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수상한 이웃. 그런데 단정한 옷차림에 수수한 외모. 헤드뱅잉과는 거리가 먼 듯한데요. 잘 지내고 있어. 따끈한 차 한잔 줄까? 반듯하신데요. 네. 머리도 짧잖아요. 네. 제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. 다리까지 떡하니 올리고 머리를 흔들대기 시작하는데 무반주임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게 리듬을 타는 거침없는 몸짓. 자신만의 세계에 푹 빠져 멈출 줄 모르고 머리를 흔들어댑니다. 락커처럼요. 그러니까요. 옷도 그렇게 입으셨어요? 꼬리가 비면 밟힌 법. 정현 씨, 정신없어. 앉아. 엄마에게 혼나는 10대 아들 같은데요. 잠깐만. 네, 자리를 또 비우니까. 아이고, 사춘기 청소년도 아니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헤드뱅잉 삼매경에 빠졌습니다. 동작도 같이 하신, 지금 기타 치시는 건가요? 그만해. 계속되는 만류에도 멈출 줄 모르는데요. 도대체 왜 그녀는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헤드뱅잉에 빠진 건지. 집을 나서는 그녀의 뒤를 쫓아 조금 더 관찰해봐야겠습니다. 멀쩡히 길을 가다 그녀의 마음에 드는 음악이라도 흘러나오는 건지. 거리 한복판 멈춰서는데요. 왔어요. 느낌 왔어요. 가방 내려놓고. 넘치는 흥을 주체할 수 없는 듯 가방까지 내려놓고 천천히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. 또다시 헤드뱅잉을 하며 자유를 갈구하듯 머리를 흔들어대는데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뜨거운 시선. 정작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는데요. 아니, 저라도 안 쳐다볼 더 이상 없어요. 기다릴 것도 없이 접선을 시도. 그녀의 수상한 뭐 행동을 따져 보여야겠습니다. 저기 어머니 안녕하세요. 어머니 안녕하세요. 네?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네? 아 저기 SBS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나왔는데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기타 치고 있잖아요. 네? 기타. 가상의 네. 기타. 어? 여기 안 보이세요? 아, 투명 기타. 기타? 에어 기타. 에어 기타. 네, 지금 눈에 보이는데요? 보이시죠? 안 보여요. 네. 한번 같이 우리 한번 기타 한번 쳐볼까요? 아, 저도? 예, 하는 거예요, 편하게. 그러면서? 보이지 않는 기타를 들고 연주하라뇨. 어째 영 민망한데요? 저도 막 흔들리네요. 신나게요? 네, 우리 따라하게 되네요. 운동 어지러우니까 같이 흔들어. 둘은 꼭 감고 신나게 흔들어대자 꼭꼭 눌러뒀던 흥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. 마치 공연장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. 자자자자 담당 PD 이제 정신 가다듬고 할 일 하자고요.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? 온도도 올라가고 네. 제가 예전에 많이 아팠었거든요. 그래서 네. 운동법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든 시간이 허락되는 곳에서는 제가 이 운동법을 합니다.